우리나라 치안이 좋다고 느낀 건? 택배 차모 활짝 열고 물건 꺼내서 밖에다 두고 기사님 그냥 막 배달 다니시길래 저보다 누가 훔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니 다들 훔쳐가면 어떡하지 생각만 하고 훔쳐가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한 주간의 유머를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8월 4주차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달인 9월 1주차 영상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글들이 있을지 이 유머 게시판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자. 저번에 16페이지였잖아요. 설마 이번에 16이야? 니들 왜 최근에 다시 열심히 해? 아니 얘네들은 힘낼 때를 이상한 데 풀고 있어요. 다른 데 다 풀지 마. 아니, 다른 데 다 풀지 말아야 돼. 이런 데 다 풀지 마. 25페이지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아니야, 참아. 자, 갑시다. 인싸, 아싸, 찐따. 한 번 정도는 봤을 이 사진. 원본 제목은 각각의 캐퍼시티에이다. 화살 한 대만 맞았는데도 주위에서 걱정해주는 인싸와 수십 대가 꽂혔는데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아싸.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아예 고슴도치가 될 사람을 왼쪽에 그려놓음으로써 찐따를 묘사한 것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어라? 근데 어째서 눈물이?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뭔가 인싸인데 약간 그 있잖아, 패션 아싸. 이게 진짜거든. 우린 다 여기에 있는데 이 패션 아싸 막 그런 애들이 딱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개열받는다고요. 적당히 하자. 저는 지켜야지. 이건 아니잖아. 애를 방치하면 어떡해요? 자동차 절도범이 여자의 차를 훔친 후 다시 돌아와서 내 사라이를 혼자 차에 뒀다고 화를 냈다. 차도도 같아 꾸중을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이 옳을 때를 한번 상상해보시오. 좀 어질어질하네. 당신 제정신이야? 애를 혼자 냅둬? 정보, 차를 훔친 사람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이는 굶어 죽었어. 다시 말하지만 차를 훔친 사람이다. 아니 뭐지? 아, 화낼 이유를 알겠네. 유괴죄가 추가가 되는구나. 진짜 그러면은 아동 유괴죄는 굉장히 악질적인 케이스니까. 흔한 유튜브 알고리즘. 뭐야? 어, 개신기해. 어, 이게 이렇게 딱 맞네? 알고리즘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알고리즘 참 신기하네. 없으면 만들면 되지. 본인 졸업사진을 찍을 때 이야기다. 그때 한참 제이소맨에 빠져서 애니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졸사 찍는다고 컨셉을 정하라 하여 체인소맨 마려워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간은 더럽게 오래 걸리고 물품은 더 없고 무엇보다 나 같은 쌍그지한테는 너무 비쌌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어? 설마. 없으면 만들면 그만이다. 근데 저거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학교까지 쓰고 갔음. 근데 체인소맨 복장은 쉬워. 그냥 교복 마이 외투만 벗으면 되니까. 잘했네. 아, 좋은 추억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한국? 본인 이 나라에 살고 있음. 관광객 3일째 관광 중임. 이 나라의 멋진 모습들을 봐. 어? 이건 다 어디야, 슈발? 어? 이거 부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변호인이 나왔을 때 쓰던 촬영지. 옛날에 그 무한도전 긴급수배 했을 때도 여기 나왔던 거거든. 야, 여긴 뭐야? 삼청로? 와, 여기 유명하지. 남산타워 근처인데 돈가스 파는 데 있거든, 여기 근처에. 거기 개맛있어. 와, 확실히 초록색 없으니까 좋다. 알죠? 지붕 뷰가 초록색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긴 어디냐? 여러분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속 5cm라는 걸 아시나요? 일단 그거 구라래. 닥쳐요, 일단 들어봐요. 아, 여기 그 잠실이네. 롯데타워 있는 거 보고. 와, 분위기 지린다. 우리나라도 참 좋아. 이런 거 보면. 필터빨이 좀 있긴 한데, 아, 좋다. 잘 살렸어. 우리나라도 볼 거 많네. 아니, 난 서울에 살면서 왜 이런 데를 모르지? 분명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모름. 어째서? 몰루겜 블루 아카이브 선생의 전체? 작중 묘사에 의하면 앞머리가 벗겨져 있고 팔뚝이 몸통만 하며 항상 웃고 양복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왔다. 이 조건에 정확히 일치하는 한 분이 계신다? 진짜
국내에 이렇게 뜻하니 진짜. 근데 선생이 만약에 이랬으면은 개마트리아 애들 그냥 선생이 끝내면 안 돼요? 왜 굳이 학생까지 감? 직접 그냥 총력전 혼자 끝내겠다. 이번에 특이한 수족관. 예? 뭐야 이게? 이곳의 정식 명칭은 슈 어쩌고저쩌고, 즉 얼음의 수족관이다. 내부 기온은 대략 영하 20도로 인근 바다에서 잡은 약 450여종의 어류가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2002년도에 개장했으며 안에 전시되어 있는 생선들은 전시하려고 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수상시장에 나오려던 어류들을 얼려서 전시하는 거라고. 컨셉이 신기하네. 횟감 드린 거잖아? 신기하네. 전문가가 추천하는 TV 메이커. TV 살 건데 LG 나노스 VS 삼성 UHD 65인치 스마트 TV로 사려고 하는데 뭐가 더 좋나요? LG 삼성. 나는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은 LG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네. 왜냐하면 회사에 소속되는 순간 자기 거는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있어. 진짜 회사 소속이 되잖아? 그러면은 절대 좋은 말 못해. 태블릿으로 움짤 만들기입니다. 볼까요? 구름을 그리고요, 직선을 그리고 점을 그려줍니다. 아, 저 점이 이제 동선을 보여주는 건가? 야, 그럼 어떻게 돼? 오, 뭔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우와! 아니 갑자기 번개가 됐어! 이름 붙인! 여기서 오버레이 좀 넣어주고? 번개 치는 거 진짜 됐네? 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진짜 개빡세다. 이펙트 만드는 것도 이렇게 빡센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분들 머릿속에는 그 진행 상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림 업계 쪽이 진짜 재능러들의 싸움이구나. 국내 버튜버 그나 미쳐나 뜨고 있습니다. 이거 뭐, 뭐 대단하신데? 아, 이거 뭐야? 와, 대박인데요? 캐릭터가 뱀파이버 서바이벌 연출을 하는데? 홀로라이브는 순환만 맞았습니다. 재밌으신 분인 것 같네요. 이제 저 녀석은 자기 무리에서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날 겁니다. 오늘 되게 심심했는데 마침 부엌에서 개미를 발견했다. 난 개미 앞에 갈석탕을 두고 개가 좀 맛보게 한 뒤에 녀석이 돌아갈 때 각설탕을 치웠어. 이제 녀석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어이, 너무했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아, 이게 제우스 시점이군요. 너무한다. 나는? 어? 야, 얘 울잖아. 혼자 남아서 같이 데려다 줘.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얘들아, 다 같이 가야지. 너무하네. 한국인들은 1억 원에 대한 인식. 한국인들의 1억 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1억을 모으기. 에휴, 1억 언제 모으냐. 1억의 상금. 에? 그 1억이야? 가격 1억원. 미친, 이게 1억? 1억으로 살기. 1억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어, 10억 정도 있어야 돼. 1억 모은 인증글. 열심히 살았네. 정말 모으기 힘든 금액인데 막상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모은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저 1억 모아봤냐고요? 나도 1억은 못 모아봤는데요. 에이, 언제 모으냐 진짜 1억. 아, 공장에 돈도 없어 나도. 은근히 어려운 문제. 280으로 키와 IQ 크기를 배분하시오. 허허, 이거 남자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데. 근데 야추 크기는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12 정도면 충분해. 키는 170이면 되고 IQ 90이면은 살만하지 않냐? 280이잖아 일단 키 170. 110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IQ를 90해. 자신감 크기 20. 이러면 되지 않냐?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키가 176이거든? 여기서 딱 1cm 작아. 175나 176이나 큰 차이 없어. 이 정도면은 딱 무난한데? 근데 지금 왈도쿤이 딱 이래요. 그냥 왈도쿤인데 이게 지금 내 상황이. 저 IQ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감 크기 하나만큼은 대단하답니다. 혹시 개소리?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고 느낀 건. 택배 차모 활짝 열고 물건 꺼내서 밖에다 두고 기사님 그냥 막 배달 다니시길래 저보다 누가 훔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니 다들 훔쳐가면 어떡하지 생각만 하고 훔쳐가는 사람은 없었던 거임. 훔쳐가도 택배 상자는 잘 놔두고 구루마를 훔쳐갈 민족임. 바퀴 달린 거엔 자비 없는 민족. 진짜 신기하게, 아, 유독 자전거는 많이 도난사고를 당해요.
진짜 언덕도에 날아가서 그런가? 왜 자전거 이렇게 훔치는 거야? 완성이를 속이는 법입니다. 아이, 아 멍청했어.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살짝 건드려 먹었는데 아 이걸 낚이네. 재밌네요. 원숭이가 돼버렸다. 최후학과 똥공기.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외의 모든 것을 터치하지 않겠음. 1. 전봉 킥보드 타지 않기 뛰어다니기. 2. 강의 시간 지각하지 않기. 3. 강의 시간 졸지 않기. 4. 교내 추리닝 입지 않기. 5. 교내 슬리퍼 신지 않기. 6. 학생회비 필수 납부. 7. 액세서리 금지. 8. 문신 절대 금지. 9. 교내 외 길담배 거리에서 침뱉기 금지. 10. 교내 외 시비 절대 금지. 아니 좋은데인데요? 기본적인 상식이 좋잖아. 뭐가 이상한 거야? 지킬 것만 지키면은 건드리지 않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뭔가 내가 예상하던 똥공기랑 많이 다르네. 내가 원했던 과자와 아빠가 사온 과자. 내가 원했던 과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죠. 아버지가 사온 과자. 아, 바다 코코넛은 개맛있는데? 새우깡이랑 맛동산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근데 바다 코코넛은 진짜 개맛있는데? 바다 코코넛 커피에 타서 마시면 개맛있어. 바다 커피 근본인데? 좋아. 내가 원했던 아이스크림. 다 싫은데? 아빠가 사온 아이스크림. 아 이거는 아버지 픽. 난 이거 아빠 픽. 비비빅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근데 이 오른쪽이 너무 사기야. 엑설런트는 진짜 이거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아버지가 사왔다? 가족에 대한 애정심이 장난 아닌 거야. 내가 원했던 빵. 아빠가 사온 빵. 아니 아빠 픽이 다 내 픽인데? 아니 밥만주 못 참지. 꿀었다 이거 개맛있고. 아니 아빠 픽이 진짜 존나 내 픽이에요. 아재라서 그런가? 일본의 어느 신사입니다. 여우를 신사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곳인데 여우 두 마리가 싸우는 짤입니다. 아니 아내가 먼저 왔어. 내 조리래 내가 먼저 왔다니까 하면서 이제 이 구역의 수호신을 정하는 약간 깃발 꽂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튼 그런 설정임. 근데 여우도 모의 속성이 너무 많아. 얼마나 귀엽습니까. 소리나는 샌들의 비밀. 아기들이 신고 다니는 삐약삐약 소리가 나는 샌들을 지금까지 귀여운 소리가 나는 샌들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내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치아에서 벗어난 아이가 전력으로 노조해도 소리를 알아챌 수 있는 경고 기능이 달린 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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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전한 상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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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추위 상태. 나는 잡아야 되는 상태. 아 나는 근데 시끄러워. 난 저 신발. 아 난 저 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가 너무 좀 약간 뭐랄까 묘하게 스트레스야. 그래도 필요는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난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엘들링 팬메이드 원피스 스킨 모드입니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오 뭐야 이거. 와 대지려 흰수염. 와 사망 다 있는데?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딱 그거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원피스 RPG가 나오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보스전 상대하는 레이드 뛰면 개재밌을 듯? 딱 이게 소울라이트 장르로 나오면은 또 약간 묘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림쟁이들이 좋아하는 총. 레이어를 전부 합쳐서 TPG로 확장자변하는 다음 원래 PSD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관제 종이야 친구야. 그래요? 넌 그림쟁이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 오오오오오 저게 뭐?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요? 당신이 만들어온 아이템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템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살 딸이 과자 사러 가자며 하는 말. 딸이 20시가 지나고 과자 사러 가자라며 말을 꺼내왔다. 시간도 늦었고 귀찮아서 난색을 표했더니 앞으로 2년만 있으면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할지도 모르거든. 지금 같이 가는 편이 좋을 텐데 라고 협박했다. 2년 후를 생각해봤더니 갑자기 슬퍼져서 협박에 굴복해 살아갔다. 딸이 아빠를 조련하는 법을 하네. 똑똑한데요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유머를 책임지는 중앙카페 탐방 9월 1주차 모든 유머글들을 봤고요. 다음에 또 얼마나 다양한 유머글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